준비물은 이 도안, 다섯 장의 도안을 출력해 주시고요. 도안은 다운받아서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송곳, 풀, 테이프, 실, 칼, 가위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도안을 잘라줍니다. 그러면 가장 먼저 이 발사대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. 이 발사대 부분은 이 실을 잡아당기면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길다랗고 짧은 부분을 이 프로펠러 가운데 있는 이 부분에 들어가도록 접어줍니다. 적당한 두께가 되도록 접어주시고요. 나머지 부분은 잘라줍니다.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만들어 줍니다. 네, 그 다음에는 안쪽에 돌아가는 부분. 알아서 만들어 주세요. 주시고요. 그 다음에는 동그랗게 말아줍니다. 그런 다음에 이 겉에 부분을 만들어줍니다. 들어가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말아서 만들어주세요. 넉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말아줍니다. 그런 다음에 가운데 부분쯤에 구멍을 내주세요. 한 곳으로 구멍을 내줍니다. 이 부분을 좀 더 크게 구멍을 내주세요. 이 실이 빠지면서 이 부분이 잘 끊어질 수가 있거든요. 마찰력으로 인해서 실이 잘 끊어질 수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구멍을 크게 해서 만들어 주세요.
맞추어서 이 부분도 구멍을 내줍니다. 다음에는 실을 준비해 줍니다. 약 한 40cm 정도 되는 실을 준비해 주시고요.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어 주겠습니다.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. 이 부분을 실로 먼저 넣어주세요. 넣어서 빼줘야 됩니다. 주세요. 발사대가 완성이 됐습니다. 이 부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세요. 잘 돌아가죠? 자, 이렇게 프로펠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프로펠러를 두 개를 겹쳐서 만들어 줍니다. 너무 얇게 만들면 이 부분이 찢어질 수가 있어서 되도록이면 두껍게 만들어 주세요. 네, 잘 맞추어서 붙여줍니다. 이 끝부분 접어주세요. 날개 부분을 이렇게 휘어줍니다. 이런 식으로 휘어주세요.
주시면 프로펠러가 완성이 됩니다. 네, 발사대에 끼워 주시는데요. 잘 헐렁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. 네, 돌리다 보면 이 부분에 힘을 받아서 이 부분이 쉽게 찢어지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튼튼하도록 이런 식으로 풀을 발라서 붙여주시면 이렇게 얇게 코팅이 됩니다. 날리다 보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쉽게 찢어질 수가 있거든요. 이렇게 발라주시면 더 튼튼하게 날릴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발사대에 끼워서 날려봐야 되겠죠? 이 부분을 잘 끼워서 손잡이를 당겨줍니다. 이렇게 돌아가면서 날아갑니다. 감을 때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감아주시면 됩니다. 하나, 둘, 셋. 네, 이번에는 옆으로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기울여서 잡아당겨 주시면서 앞으로 밀어주세요.